자, 차로 변경하는데요. 어이쿠. 다시. 내가 차로 변경 들어가는데? 아, 내가 거의 다 들어갔잖아요. 여기서. 지금 이만큼 들어갔는데, 이때 깜빡이 켜지네요. 이 차가, 이때 깜빡이 켜져요. 이게 보일까요? 블록체 입장에서. 그리고 그냥 쑥 들어옵니다. 내가 거의 다 들어가는데, 쑥, 블록체는 급히 멈췄어요. 근데 그 차는 그냥 가요. 저 차는 그냥 갑니다. 그래서 내 차를 세워놓고, 어디 부딪혔지? 살펴봐도 부딪힌 데가 없어요. 그냥 부딪힌 것 같은데, 근데 저 차가 그냥 갔어요. 그래서 이분이 뭘 걱정하시냐면은, 나중에 저 차가 사고 내놓고 너의 현장에서 현장 이탈했느냐, 나 뺑소니라고 그럴까봐, 그래서 경찰에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접수를 해놨어요. 정식으로 접수하는 건 아니고,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그 사람한테 연락 오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라고 했어요. 그냥 간 차가 뺑소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? 그건 아니죠. 오히려 자기가 그냥 가놓고. 그리고 여기서요, 잘 보시면은 차가 움찔합니다. 여기 있어요. 들어갔는데, 네, 움찔하죠. 이때, 요거는 블박차가 상대 차를 보고 급제동차 핸들 틀면서 움찔하면서 이렇게 돼갖고 차가 부딪힌 것처럼 느낀 것 같아요. 실질은 안 부딪힌 것 같습니다. 만일 여기서 사고 났으면 몇대 몇일까요? 지금 이렇게 들어가다가. 이거는 나는 깜빡이를 미리 켜고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의 여기서 들어오면은 저기 보일까요? 이런 걸 보험사에서는 동시변경이라고 뭐 50대 50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이런 거는 100대 0이 옳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내가 이미 자 정상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때에서 안 보이는 데서 들어오면 저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? 저게 깜빡이 켠게 블랙박스 보이지만은 운전자 눈에는 저게 안 보이거든요, 현실적으로요. 그래서 꺾기 전에 상대가 깜빡이 켰지만은 이 차가요 꺾기 전에 한번 봐야 됩니다. 이런 거는 동시 변경으로서 뭐 50대 50, 60대 40 그게 아니고 저는 이런 거는 상대 차의 100%가 옳다는 생각입니다.